진짜 보통 대사 때 숨을 붙이는데 다섯 시에 그 단어 시험 시험을 잘 그 테스트 내 첫 번째 하고 바로 뻗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나서 아 앉아 있는데 그 힘으로 잠이 안 나요. 오늘 잘했습니까? 오케이 수업은 좀 했어 영어. 오케이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을 해요. 오케이. Joseph is formed by social forces. 난 그게 있다고? 네가 그랬지. 오, 중간 포기했었는데, 밤에. Joseph is formed by social forces by looking outwards as well as inwards. 오케이, 그래서 뭐? 자는 형성된다. 사회적 힘들에 의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단어를 찾았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맞닥뜨렸다면 self가 아, 뭔지 나머지 애들은 다 뭐 social force? 모를 수 있겠네. 네? social force가 사회적인 그 셀프를 자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셀프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지금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셀프가 무슨 뜻인지 뒷부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추측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모른다 치면 셀프가 형성되는데 소셜 포시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면 이게 사회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자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 이런 것과 포함된 어떤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자아 형성이 모함으로써 외부와 내부. 내부뿐만 아니라 또는 외부,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을 자아 형성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캐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몰랐다면 특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as well as의 역할과 as well as 앞에 outwards가 있는 게 중요하죠. 이게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것을 성찰함으로써 looking outwards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형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외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social forces. 이 social forces의 뜻은 사회적인 어떤 힘인데 그게 전부 다 어떤 겁니까? 내부적인 겁니까? 외부적인 겁니까? 외부적인. One way in which other people shape who you are is described by Leon theory.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theory 이론. 이론. 문법적인 거 in which 관계부서 시작했고 이제 앞까지 오케이 okay, 여기까지죠. 오케이 그렇다면 뭔 소리 하는 거고? 한 가지 방법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후에 대한 얘기 10 아, 다른 사람들의 모습 너인 그 사람들은 묘사된다 레어 캐스팅을 이루는 위해서 후에 대한 얘기 관계사 오케이 그래서 선행사는 쉐입이죠 쉐입. 네. 그렇죠 쉐입 사람이죠 그렇죠 관계사가 아니고 의문사고요 반대 보이문물이고요 그럼 쉐입의 뜻은 형성하다 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형성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너를 형성하는 who you are를 shape하는 한 가지 방법이 described 묘사되어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학자겠죠. 학자의 이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타인에 의해서 너의 자아가 형성되는 한 가지 이론이 이 연구자 Leon Festinger의 이론 속에 묘사되어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Simply put, imagine that you feel like you are good at math because you came top of your class. 뭐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 상상해봐라. 대기하듯
너는 네가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클래스의 탑에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심플리 푸드에 대한 얘기 간단히 말해서. 오케이. 그래서 심플리 푸드 for example 대용으로 이제 등장하겠죠. simply put 대입해. 이 put의 의미는 대입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입하다. 간단히 대입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얘기한 걸 밑에 대입해 보면,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것을 지금부터 예를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다 상상해 보는 거죠. 어떤 상황을 외부적인 요인에 ours에 의해서 더 self가 formed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예, imagine that you are feel like you're good at math because you came to our class. But you feel that you are bad at dancing after seeing other people at the school disco. 그리고 뭐? 하지만 너는 느낌도 안 되지 싫어하는 것을 너는 춤을 못 춘다. 학교 스쿨 디스코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춤추는 걸 보았을 본 이후로 너는 네가 춤을 못 춘다고 생각해. 계속해서 타인과의 어떤 비교에 의해서 자아가 있죠. 어떤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셀프 뭐 셀프 컨피던스가 높아지기도 하고 컨피던스가 낮아지기도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 다른 거 top of your class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서 you feel that you are bad at dancing 춤 못 춘다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se facts aren't objective of course. 그래서 뭐? 물론 이러한 사실들은 주관적이지가 않다. 객관적이지가 않다. 아, 객관적이지 않다. subjective. subjective가 뭐예요? 주관적. 주관적인, objective는 객관적인. 그래서 이러 여기에 these facts가 가리키는 거 앞에 그 수학을 잘한다고 느끼는 것. 이거 반에서 제일 탑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느끼는 것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춤추는 걸 네가 보고 네가 아 나 춤 못 추는구나라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관적 판단, 너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거지 어떤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뭐 이 반이 뭐 수학을 전부 다 못하는 애들만 모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에 if you happen to be placed in a classroom of future professional statisticians, inevitably you feel relatively bad at math. 오케이, 그래서 뭐? 만약 발사한다면 네가 그 미래의 그 전문적인 통계학자들의 교실에 있게 된다면 아니나 다를까 너는 네가 상대적으로 수학을 못한다고 느낀다. 오케이. 그래서 happen to 뭐뭐하게 된다면 오케이. 만약 뭐뭐하게 된다면 이렇게 쓰죠. 우연히 뭐뭐하게 된다면 뭔가 if하고 잘 들어맞는 표현이죠. happen to 그 다음에 be placed 뭐뭐에 위치하고 있다. 오케이. 수동태니까 어디에 놓여진다는 얘기죠. 만약 네가 우연히 뭐 어떤 배정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 statisticians 통계학자 inevitably 아니나 다를까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이 아니나 다를까 미국으로 끝이지만 그, 네이버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진짜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inevitable relatively 상대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미래의 전문적인 통계학자들로 구성된 반에 배정받게 된다면 inevitably you feel relatively bad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너는 상대적으로 수학을 못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On the upside you may feel like you were better at dancing 위에서 너는 느꼈을 것이다. 마치 네가 그 춤을 못 춘, 더 못 추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이건 어떡하지? 더 아, 위에서 너는 아마 느낄 것이다. 춤을 더 잘 출 춤에서 더 나아진 것처럼 느낄 것이다. 오케이, on the upside 위에서 오케이 한 문장 반대로
뒤집어 말하자면 업사이드 된 채로 말하자면 거꾸로 바꿔서 말한다면 You may feel like you're better at dancing. 네가 춤을 잘 춘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는 수학 잘한다고 느꼈는데 프로페셔널 스태티스티션 사이에 있으면 아, 나 못해. 아까는 춤 못 춘다고 느꼈는데 반대되면 잘한다. 아, 나 춤 되게 잘 추네. 춤 못 추는 몸치들 사이에서 있는데. 그래서 Festinger realized that this social comparison이라는 단어가 아니었다니까 나오죠. Aren't entirely accidental. 페스팅거를 깨달았다 대신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비교들은 전체적으로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케이, okay. 전체적으로 완전히라고 합니다.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우연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교가 완전히 전적으로 우연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연이 이런 게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셜 컴패리즌이 발생한다. 사회적 비교가 발생한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Humans actively seek out particular people and select particular skills or attributes for comparison. 사람들은 활발하게 찾아낸다. 특정한 사람을 그리고 골라낸다. 특정한 기술들 또는 그 결과들을 그 비교해서. 오케이. 그래서 actively 반대말 passively겠죠? 능동적으로 actively, 수동적으로 passively, 남이 시켜야 하는 passively, passive. actively가 적극적이기도 돼요. actively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그럼 사법적으로 패시블리에요? 네. 수동적으로, 가만히 뭘 할지 모르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시켜야, 그제서야 하는. 네. 그래서 select의 형태. select 형태는 humans가 주어이기 때문에 seek out과 변명. 오케이, seek out하고 select하고 변명하고 그 다음에 attribute. 결과? 결과다. 여기 결과가 어울립니까? 탓이죠. 탓. 탓. 속성. 뭐 탓하다 이런 뜻이니까 누구누구 탓. 특징이라고 봐도 되겠죠. 특징. 인간들이 능동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seek out, 찾게 되고 그리고 특정한 기술이나 특징을 뭐를 위한 비교를 위한 comparison, 남과 비교하기 위한 어떤 기술 또는 특징 이런 것을 끊임없이 뭐하게 된다? 고르게 된다. 뭔 소리?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깨달았던 게 사회적 비교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하기 때문에 찾고 또 사람들을 찾고 그 다음에 고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특성 중에서 뭐할 거리를 비교할 거리. 비교할 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패리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스페리어하다 또는 인페리어하다라고 끊임없이 느끼는 과정에서 뭐가 형성된다? 자아가 형성된다. 자아가 뭔데? 자아. 뇌 속에 사는 나. 뇌 속에 사는 나가 자아다. 오케이. 그래서 sense of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인지. 인지겠죠. 자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지. 후에 대한 얘기. 의문사. 그래서 의문사 후는 명사절을 만드니까 a sense about it이죠. 그것에 대한 감각, 인지.
인식.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한다? 얻게 된다겠죠. 얻게 된다. A sense of who they are. 한 단어로 더 줄여서 표현하면 The self. The self도 자신이죠. 자아죠. A sense of who they are. 사람들이 자아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against에 대한 얘기 반대로 어게스트가 반대로입니까? 반대로라기보다는 뭐뭐에 반대하여, 반하여 뭐뭐를 반대하여, 반하여 against the wall 한 뭐예요? against the wall 벽에 반대하여 벽에 기대요 벽에 기대요 이런 느낌, against 그럼 그거 말고 할 거 없어요? against에 대한 얘기 way A against B겠죠. way A against B야 뭐예요? A를 B와 비교하여 뭐 무게를 중요성을 측정하다죠. 네. way A against B. A의 중요성을 뭐랑 비교해서 B와 비교해서 측정하다. A의 무게를 매기다. 뭐랑 비교해서 B랑 비교해서. 2번이죠? 답이요? 예. 답 뭡니까? 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weighing themselves by doing으로 by doing이니까 뭐뭐 함으로써 무게를 매김으로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측정함으로써 무게, 원래 무게를 매기다 무게를 측정하다는 얘기는 중요성을 측정하는 거죠. against those people around them 자기 자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에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무게를 매김으로써 자아에 대한 인식을 a sense of who they are the self를 acquire 얻게 된다. 오케이, 뭐 다 알죠? compete 경쟁하다 defend 의존하다 의지하다 아, depend는 그럼 뭐해? 어, 뭐야 다른 거였네 depend, 방어하다 죽는다 overestimate 과대평가 오케이, 그러면 반대말은 und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We often assume we see our physical surroundings as they actually are. 에 대한 얘기? 우리는 종종 일단 assume 가정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physical surroundings 실질적인 그 주변의 것들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면 되겠죠. 물리적 환경 physical surroundings 둘러싸고 있는, 실질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나 실체 손에 잡히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개념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 환경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대의에 대한 얘기 위 위가 갑자기 대의가 되는 이유 피지컬 싸움 에스에 대한 얘기 뭐뭐 따라 뭐뭐대로 뭐뭐처럼 뭐뭐 있는 듯 그니까 as they actually are 뜻은 그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것들이 있는 대로 그처럼이란 뜻이지만 대로가 어울리죠 그 상황 네. 그러면 무슨 뜻? 우리는 자주 가상한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물질적 환경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있는 대로 우리는 자주 assume 뭐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 guess 이름도 guess. 비슷하죠. 추정하다. 맞습니까? suppose 이런 거. 맞습니까? 네. 추정하다.
그러니까 자주 과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assume 같은 단어가 나오면 뭔가 선입견을 깨는 그림인 거죠. 지금 선입견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사실이 아니지만 믿고 있는 게 얘기할 때 assume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냄새를 풍기죠. 우리가 바라본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추론을 또 가정을 한답니다. 여긴답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우리들의 물리적 환경을 환경이 있는 대로 뭔 소린데?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인지론적인 거죠. 인지론적인 거. 그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랑 나랑 같은 공간 속에 있잖아. 그렇죠. 같은 공간 속에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뭐 네가 받아들이는 이것과 내가 받아들이는 이게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게 인지론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환경을 지금 뭐 이 정도면 뭐 크게 덥지도 않고 뭐 적당하네 이런데 너는 아 추워 죽겠네 이럴 수도 있고 아, 더워 죽겠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지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벗이 아니라 다를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우리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다면 벗이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이걸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네. 네가 백방 지금 못 따라잡은 건지 이건 첫 문장에 있고 뭔 소리 하는 건지 맞아 이거 한 번 다 맨 마지막 가사 아 이랬어요. But new research suggests that how we see the world depends on what we want from it. 그래서 뭐? 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제시한다. 대비하는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보는지는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법은 의존한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에 의존한다. 오케이. 그래서 버시 나온 거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우에 대한 얘기. 하우는 의문사 하우. 아 관계부사 하우. 오케이. 그 다음에 depends는 왜 적고라지? 하우가 주어가 맞아. How we see the world가 주어가 그렇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맞음. 의문사 하우. 이에 대한 얘기. 더 멀리.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suggest하면 shows의 의미라고 했죠. 네. 보여주고 있다. That how we see the world depends on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방법은 달려 있다. 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물리적 physical surroundings에 대한 인지는 뭐가 개입한다? 나의 바라는 대로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비유입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불교에 입덕해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면 주변에 뭐 개미가 기어가는 거, 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거 전부 다 부처님의 뜻으로 보이고 들린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보인다. 내가 어떤 또 동일한 현상이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무슨가? 뭐 낙엽이 하나 똑 떨어지는데 사춘기에 들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아저씨들은 뭐야? 들어 죽겠네. 낙엽이 싹 쓰러져 없애야 되는데. 동일 same physical surroundings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똑같은 곳이. When a group of psychologists asked people to estimate how far away a bottle of water was, those who were thirsty guessed it was closer than non-thirsty people did. 뭐 다른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요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요거는 어떤 구조냐? Hesitate to A에게 뭐 하는 것을 요청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how에 대한 얘기. how는 의문사 how. 의문사 의문사고 그다음에 한번 길어봤자 it이고 how far away was it? It was 됐으니까 반대문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how far away. 오케이. 그다음에 시작했고 끝은 it까지. 오케이, Thursday까지도. Those people guessed it was guessed 뒤에 guessed how far away was it? Guessed that. Guessed that it was close than 130 people did. Did에 대한 얘기. Guessed.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네가 자꾸 어법성 문제라는 이런 거 틀린 건데 내가 물어보면 왜 to estimate인지는 잘 대답해. 근데 이게 estimate의 형태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모르겠어. 환장할 놈이었어. 네, 그래서 뭔 소리? 심리학자들의 한 그룹이 사람들에게 그 측정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 측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뭘 측정해달라고? 그 얼마나 멀리 있는지 물 한 병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한 병의 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어떤 누가 뭐 했대요? 그 목이 말랐던 사람들은 추측했다. 그 The bottle of water가 was closer. 어떻다고? 더 가까이 있다고. 누구보다 목이 많은 우리 아는 사람들이 추측했던 것보다 가까이 있어요. 손에 잡힐 듯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당장 뛰어가면 마실 수 있을 것처럼. Okay, this difference in perception showed up in a physical challenge too. 뭐? 이러한 차이, 인식에서 이러한 차이는 나타났다. 그 물리적 도전에서 오케이, 그래서 this difference는 thirsty group의 사람들이 측정한 건 좀 더 가깝게 한 5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non-thirsty는 한 6, 7m, 8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차이점 인지에 있어서 인식에 의해서 주변 상황에 대한 받아들인 것의 차이점은 show up 나타내다 나타나다입니다. 나타나다 이제 자동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show는 보여주다라는 타동사지만 show up은 appear 하고 같은 뜻이면 show up은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차이점이 드러난다. 차이점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차이점 자체가 보인다. 나타난다. 어디에서 보인대요? 피지컬 챌린지에서. 피지컬 챌린지가 뭔데? 육체적 도전이죠. 육체적 도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에 이제 인지의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리하고 목마르지 non-thirsty 그룹이 인지하는 게 다르게 느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지 뭐가 닥쳐왔을 때 피지컬 챌린지가 있을 때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좀 힘든 상황, 덜 힘든 상황 이거에 따라서 인지가 달라지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예를 들고 있습니다. When people were told to toss a beanbag at a $55 gift card and that the closest would win it, people threw their beanbags 9 inches short on average. 오케이, 그래서 were told to toss에 대한 얘기 들었다 그 토스하는 것을 패스하는 것 토스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죠. 토스의 뜻은 던지다. 오케이, 그래서 던지는 소리 들었다 이 말이죠. 던지는 것을 들었다. 던지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는 던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던지라고 지시받았다 말이죠. 던지라고 지시를 받았다. Be told to do 뭐뭐 하라는 지시를 받다죠. 던지는 것을 들어 던지는 것을 듣기는 Be told to do 뭐뭐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Tell A to do가 뭔데?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말하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는 거잖아. A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걸 수동태로 바꾸는 거다 지금. Hey. 그래서 그 다음에 toss A at B죠. toss A at B 뭐 저거까지는 없고 뭔 소리겠어. toss A at B A를 B에다가 던지다 A를 B에게 던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when people were told to toss a beanbag at a 천이 받았다는 gift card 한 문제 전수해봐야 되면 어떠고? 겁 만드는데? 왜 겁 만드는 대신데? D 문장 만들어서 동격이라기엔 같이 동격으로 쓰이려고 그래서 여기 told의 목적은 들었다, 뭐하라고 들었다, 던지라고 들었다, 들었다, 라는 것을 들었다. 됐습니다. be told의 목적은 거죠, 지금.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 that the closest would win 이에 대한 얘기 listen to toasting a beanbag at the 25 gift card win이 있는데? toasting The $25 gift card죠. 뭐이트 상품권이 상품권 아 뭐였던데 People threw their beanbags 9 inches short on average 뭐 사람들은 던졌다 그들의 콩주머니를 그 9인치 평균적으로 9인치 안되게 던졌다 9인치 가까이 던졌다 이걸 어떻게 할 건데? 9인치 안돼 거의 9인치 오케이 여기에 기프트 카드가 이렇게 있어 네. 그러면 여기 닿아야 되는데 얼마큼 던졌다? 평균적으로 9인치 더 짧게 던지게 됐다 그럼 평균적으로 9인치 더 짧게 던졌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왜 9인치 더 멀리 던지지 않고 9인치 더 짧게 던졌을까? 지금 9인치 더 짧게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9인치 더 멀리 던지는 걸 한번 상상해봐. 저거 제일 가까이 던지는 사람한테 기프트카드에 상품권에 제일 가까이 던지는 사람 줄 거다? 그럼 맞춰서 던지잖아 맞춰서 딱 맞춰서 제일 잘 던지니까 탁 던지면은 다 쪼 그래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단 얘기야 소극적이 됐단 얘기인 거죠 소극적이 되려면 뭐랄까 좀 더 콩주머니가 딱 던져서 닿으면 얘가 굴러가잖아 어? 공처럼 굴러가진 않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뭘 예상해도 얘가 굴러갈 걸 생각하고 더 짧게 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확 얘라 모르겠다면서 확 던지는 놈 있다 없다? 없단 말이거든 지금. 어? 저 어떻게 생각해내지? 아니 지금 뭐야? 인
똑같은 거리잖아. 네. 어, 똑같은 거리에 사람 줄 꺼놓고 여기서 던질 겁니다 하면 똑같이 인지할 거 아니야, 이 거리를. 퍼셉트 할 거 아니야. 퍼셉트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 보고 저거 제일 가까이 던지는 사람한테 2만 5천원짜리 넘는 거 상품권 드릴 거예요. 이랬어. 어? 이곳에 불을 켜고 할 거 아니야. 어? 내가 제일 가까이 가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인지하는데 애들이 전부 다 더 생각, 내 실제 피지컬한, 실제 피지컬 서라운딩보다 더 어떻게 느낀다? 더? 저게 생각보다 더 어떻게 있다?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 물 가까이 있다고. 저 갖고 싶, 물 갖고 싶잖아. 어? 25달러 상품권 갖고 싶잖아. 그러니까 내 앞에 방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잖아. 예?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나 사이의 거리를 실제보다 더 어떻게 인지하는 상황인 거야? 가까이 더 가깝다고 느끼는 상황인 거고, 손에 손 뻗으면 닿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들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다시 여기 돌아가 보면 여기에 이 문장 "But new research suggests that how we see the world depends on what we want from it."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가 우리 세상을 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인지하는 건 달라진다. 응? 내가 뭐로부터 막 도망가고 있어. 어, 도망가고 있으면 그 내가 도망치는 대상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느껴지겠어? 가까이 있다고 느껴져. 더 멀게 있다고 느껴진단 말이고. 도망치면 그래요?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 더 빨리 느껴진다. 내가 생각보다는 좀 더 뭐 하려고 한다, 저거로부터 벗어나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쪽으로 인지 머리 이 감각 기관이 작동한단 말인 거죠. 오케이. 뭐 그림 책 얘기 좀 더 하시고요. But when the gift card value was $0, people threw their beanbags past the card by an inch. 뭐? 하지만 기프트 카드 가치가 0달러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콩주머니를 던졌다. 그 카드에서 인치 정도 지나서. 네, 이번에는 더 멀리. 더 뭐 아무 생각 없이 던진단 말이죠. 생각보다 아까보다 가깝게 안 느껴진단 말이야. 오히려 넘어간단 말이야, 콩주머니가. As the brain evolved, people who saw distances to goals as shorter might have gone after what they wanted more often. Okay, 그래서 어디 갔어? Okay, evolve 발달하다. As 뭐뭐 하면서 발달하는 따라. Okay, who는 뭐한 놈이고 직접 관계된 거 사적했어. 뭐 어디까지? As shorter. Okay. 뭐에 go after. 너무 오래 사라지다. Okay. What에 대한 얘기. 풀면서 봐. Okay. 관계사죠. 그들이 더 자주 원했던 것. What they wanted more often. 그들이 무엇을 더 자주 원했는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더 자주 원했던 것이죠. 네. 오케이. 그러면 뭔 소리? 내가 진화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 그 거리가 더 짧게 느껴졌던 사람들은 사라졌을 수도 있다. 그들이 더 자주 원했던 것 후에 더 사라졌다. 멋진데. 글쎄.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고뇌. 그러니까 뇌가 진화함에 따라란 말이 나왔죠? 네. 그러면 또 사람들이 might have gone. After, might have gone after what they wanted more often. 그들이 더 자주 원했던 것. 더 자주 원했던 것은 어때? 가깝잖아. 가깝게 느끼는 거잖아.
응, 뇌가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 했던 바라봤던 사람들이 거리를 봤던 사람이죠. 그렇죠? 어디까지의 거리, 목표까지의 거리를 그 다음에 C, A, S, B죠. C, A, S 어떤이네요. 그래서 A를 어떻다고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봤던 사람들이죠. 목표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 라고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might have gone after what they wanted more often. 그들이 더 자주 원했던 것을 아마도 뭐 했을 것이다? Might have PP에 대한 얘기. 뭐 했을지도 과거에 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과거의 가능성 있습니다. 목표까지의 거리가 더 짧다라고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들이 더 자주 원했던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뭐 했을 수도 있다? Go after. 말 그대로 Go after는 뒤따라가는 건데요. 이거 조금 좀 테크닉이 필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error in perception was actually an advantage leading people to get what they needed. 그래서 뭐? 인식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로는 이점이다, 이점이었다. 그 사람들을 이끌 때 그들이 뭐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람들을 이끌 때 에러에 대한 얘기 안 문장 에러와? 에러 뜻이 뭔데? 문제점. 예, 실수도 문제점이 아니고 실수하고 문제점은 다르죠. 오류, 잘못, 잘못된 인지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는 거. 어? 예, 리딩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투겟에 대한 얘기. 부사적으로. 부사적 보니까 need a to do죠. need a to do 그럼 뭔데? need a to do A가 어떤 행동으로 이끌다. 명사조건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와 관계사죠.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도록 사람들을 이끌면서 what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얻도록이 아니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얻도록 이끌어주면서 이러한 뭐에 있어의 뭐가 인식이 있어서의 실수도 있고 거리가 생각보다 원래보다 더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 실제적으로 뭔데? 그러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내가 어떤 식으로 이볼브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가 어드밴티지야? 여기 어드밴티지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 얘기해줘. 왜 디스어드밴티지가 아니고 왜 어드밴티지가 뭐라는 게 같다면? 사람들을 이끌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조금만 더 간다고 반대해서 계속 공기로 할 테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고 앱스의 뜻은? 말 그대로 follow,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을 수도 있다? 쫓아갔을 수도 있다. 추구했을 수도 있다. 이 뜻이죠. 추구했을 수도 있다. 쫓아갔을 수도 있다. 가지려고 막 애를 썼을 수도 있다. 무엇을 가지려고 what, 어디 갔어? What they wanted more often. What they wanted more often 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More often으로 굳이 해야 될 수 안 해서 상관없죠. 뭐 다 더 자주 원했던 것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던 것을 뭐 했을 수도 있다? 따라갔을 때 저거 내가 갖고 말 거야. 그러니까 거리가 어떻다고? 목표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고 느꼈던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는 것을 쫓아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에러
근데 인지에서 일어난 에러는 실질보다 더 어떻게 느끼는 거? 이점이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장점이 됐는데 사람들에게 뭐 하면서 동기, 네 말대로 모티베이트, 동기부여했기 때문이다. 나? 문장 내용, 문장 내용 하고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그런 말 안 했어. 그래서 첫 문장 네가 이해 못했던 건 뭐예요? We often assume we see our physical surroundings as they actually are.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뭐 하는 줄 알고 있다. 존재하는 줄 알고. 인식하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 그러나 아니더라. 어? 우리가 얼마나 먼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 있고 그 목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느껴지고 가까이 가깝다고 느껴지니까 아 조금만 더 하면 저기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more objects are perceived as physically more to people than they really are, which might have motivated people to pursue them. 그럼 여기에 뒤에 있는 거, motivate people to pursue them이 뜻이 뭐예요? motivate people to pursue them. 동기부여 알아서 만들 그것들을 pursue하기 위해서. pursue, go after. go after. 아. 쫓아가다, 쫓아가다, 추구하다, 벌수. 그럼 왜 내가 motivate people to pursue them부터 얘기했냐? 그럼 이게 쫓아가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에 있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perceive에 대한 얘기. perceive 인식. 인식하다. 그 다음에 여기 2에 대한 얘기? 전투는 정치적 2.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피포. 오케이.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보다잖아.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보다야, 아니면은 물건들이 실제로 있는 것보다야. 물건들이. 오브젝트 대신 왔죠. 네. 그럼 여기에 뭐 더 멀 거 아니면 가까운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쫓아가게 하는 것은 더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더 가까이. 가깝게. 그러면 여기에 뭐 어떤 물건들이야? 어떤 물건들? 희망 안. 오케이. 그래서 바라는 물건이니까 desired objects are perceived as physically nearer to people than they really are, which might have motivated people to pursue them. 위치에 대한 얘기? 위치요. 위치는 결국 계속적 범위 관계에서 위치 중점 관계. 그래서 바꿔줄 수 있는 거 뭔지까지 얘기해줘야 돼. And it. 그럼 is에 대한 얘기? 디자이어드 오브젝트. 문장 전체죠. 디자이어드 오브젝트부터 then they really are까지가 and is 대신 왔죠. 그럼 and is 해석하면 바라는 물체가 인지되어, are perceived, 인지되어진다. 어떻다라고 실질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이 might have motivated people to pursue them. 댐에 대한 얘기? 댐은 마지막인 댐에 대한 얘기? desired objects. desired objects 대신 왔죠. 사람들이 바라는 물건들을 뭐 하도록 동기부여했다? pursue 하도록, 쫓아가도록 동기부여해 왔을 수도 있다. might have motivated. 됐습니까? 네. familiar. familiar 공식적인 친근한 어 그건 공식적인 뭐더라 오피셜 아니야 오피셜? 아니 F로 시작하는 공식적인 하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former? 아, former. former는 이전의. 이전의. 어, 뭐지 그럼? 포멀. 포멀. 아, 포멀. 포멀이구나. 포멀. 제발요. 됐습니까?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좀 격식을 차리는 이런 뜻이고요. 격식을 차리는. 네. 이거는 뭐 오피셜 사커볼 이런 거 공인구. 축구공이 이 세상에 많잖아. 아, 뭐 올림픽이나 그런 데서 쓰는데. 그런 공식적인. 이 오피셜하고 포멀하고 뭐 이 한글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막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양복 입은 그런 느낌. 어? 오피셜. 이 포멀. 아, 포멀. 오피셜은. 뭐. 오피셜은 야 대표 누구야? 말로. 제 인정받는 거 누구야?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그니까. 예문입니다. 오피셜 오피스. 인정받은 사람들 것이. 포멀 오피스 그리진 않잖아요. 그렇지. 이게 공지, 오피셜 라이프, 뭐 공무원 생활, 뭐 공식 견해, 뭐 뷰 오브 오피셜, 뭐 공식적 견해. 그러니까 공포할 수 있는 뭐 포멀도 봐요. 네? 아니 통으로 말할 것 같은데 공식적 통계 뭐 이런 거 네. 비공식적인 거 말고 폼을 보자고 포멀 레터 이런 거 약간 양복 입고 있는 느낌이라니까? 오피스도 양복을 입잖아. 뭐래? 아, 오피셜도. 오피셜이 무슨 양복을 입어? 이 차이점이 인지가 안 되나? 그 다음에 노블. 노블. 신기한. 노블 신기한이라고? 있던데요.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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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LE요. 기족이야. 고귀야. 고결아. 기족이야. 있긴 있네. 어떻게. 그다음에 라이터 더 가면 나가요. 예. 그 다음에 power distance is a term used to refer to how widely an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 is accepted by the members of a culture. 오케이. 그래서 term 용어 기간. 그 다음에 used to 로마한테 익숙하다. 상황. refer to 뭐뭘 나타내다. how 의문사 how. 그다음에 unequal distribution 불공평한 분배. 그다음에 이즈는 외주 따위. 하우가 의문사인데 주어라서. 하우가 의문사인데 주어라서? 하우가 의문사인데 주어. 아, 하우가 주어가 될 수 있어? 아니요 안 되네요. 물론 뭐 가능하긴 하지 않죠. 하우는 리퍼트의 목조 아니에요? 그렇지 당연히. 그러면은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참 그리고 유두도 투가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게 뭘 뭐뭐 하는데 익숙해져. 응? 이거 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 유즈 투가 게다가 뭐뭐에 익숙해지면 리포링 돼야 될 거 아니야. 아 맞네. 맨날 안 맞네. 아 몇 걸 해야 될까? 한 4대 걸 해야 되나? 어? 그래서 가리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다. 어? 그럼 파워 디스턴스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 이유가 지금 이 용어 설명이란 거죠. 딱 보고 왜 이탤릭체지? 아 이거 약간 뭐 어떤 학술적 단어나 어려운 단어거나 또는 신조어라서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글이구나라는 걸 한 문장에서 바로 알 수가 있어야죠. 네, 그러면 여기 컬처까지 뜻은 파워 디스턴스는 용어이다. 그 얼마나 넓게 불공평한 분배가 수용되는지 그 문화의 멤버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게 이게 뭔 소린데? 어. 파워 디스턴스란 용어의 데피니션을 내린 거죠. 정의를 내린 거죠. 파워 디스턴스 정의를 내렸으니까 정의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힘의 불공평한 분배를 힘의 불공평한 분배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래서 파워 디스턴스는 용어인데 뭐하기 위한 언급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언급하기 위해 사용돼요. 말해주기,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투부정사의 부정형법이고 뭐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 그래서 얼마나 널리 뭐 얼마나 널리 뭐가 어떻게 되는지 권력이라고 해야죠. 권력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분배되는지 나누어지는지가 수용되는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문화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구성원이 있어. 어떤 사회 구성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는 권력을 이만큼 갖고 너는 권력을 이것만 가져 라고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어떻다고 생각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는지. 아 그래 나는 이 정도 권력으로 만족하고 뭐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생각 안 하고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힘이 있으면 됐지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권력이면 이 정도 내가 뭐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억셉트 할 수 있어 참을만해 라고 받아들여지는지. 그러니까 사회가 뒤집어지지 않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레볼루션을 하지 않고 사회 뭐야 어떤 사회가 서스테인 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권력을 가질 수는 없어. 그렇습니까? 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갓난애기한테 똑같은 권력을 줘갖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오늘 하자 막 이랬어. 그러면 뭐 오늘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고 잘 겁니다. 알겠다. 오늘 그렇게 하자. 이건 아니잖아. 그렇습니까? 어떤 뭐 사회적인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기여를 하고 그 사람의 판단력이 얼마나 릴라이어블 한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권력이 없어 나 권력을 더 가져야 되겠어 저 새끼들 끌어내려 하지 않고 버티게 만들 수 있는가 이거를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가 파워 디스턴스다. 거리 권력과의 거리겠죠. 권력과의 거리 말 그대로 하면 그럼 난 이 정도 떨어져 있어도 참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더 뒤로 가라 그래. 씨 왜 화가 나서 뒤집어 엎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네, 그다음에 it relates to the degree to which the less powerful members of a society accept their inequality in power and consider it the norm. 네. 그래서 뭐 그것은 관련 있다. 그 정도와 그 덜 파워풀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받아들인다. 그들의 불평등을 심해서 그리고 고려한다. 그것을 고려한다. 그것을 표준이라고 여긴다. 네, 그렇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낫죠. 네. 이에 대한 얘기 가져와 진주어. 진주어는 투더 디그리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투 이게 전사의 투인데 진주어 잘 구하겠다. 파워 디스턴스 가주어가 아니고 파워 디스턴스 대신 왔죠. 그 파워 디스턴스가 뭔가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문자에서 파워 디스턴스가 뭔지 데피니션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파워 디스턴스가 이래도 모를 테니까 파워 디스턴스가 뭐와 관련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위에 나왔던 천문자의 데피니션 정의 내렸던 걸 뒷받침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맞는 거죠. 2에 대한 얘기 전사의 2고 2에 대한 얘기 또 전사의 2고 위치에 대한 얘기 강대상 위치. 오케이. 그러면 시작했던 얘기네. 여기서 시작했다 여기서 시작했다 뭐예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네. 아닙니까? 그럼 어디까지?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억셉트는 베이코라지아 The less powerful members of associate가 주어라서 members가 수사의 members가 주어라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inability, inequality 불편.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불평등. 그렇죠. Inequality.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다면 뭔 소리야? 파워 디스턴스에 관련되어 있다. 그 정도와. 정도와 관련이 있다면 정도. 그렇습니까? 이거 디스턴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디스턴스는 이 정도 떨어져 있니? 이 정도 떨어져 있니까 디스턴스라. 그러니까 디그리란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도와 관련이 있다. 정도는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 덜 권력 있는 사회의 구성요소 구성원들이 뭐 하는 정도? 받아들이는 정도. 또 뭐 하는 정도? 그것이 불평등이 뭐라고 여기는 정도? 정상 이 정도 불평등은 정상적인 거라고 여기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이 정도 이니퀄리티가 노름이라고 컨시더하면 참고 살겠어 뒤집어 없자 하겠어 뒤집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아, 뒤집어 없자 그러겠냐 계속 유지하죠 그러니까 accept the inequality 하면 참고 살겠어 뒤집어 없자 그러겠어 찬성 그러니까 지금 파워 디스턴스는 뭐랑 정도랑 관련이 있대 뭐의 정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불평등을 얼마나 이 정도 불평등 뭐 참을 수 있어 또 그것을 얼마나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받아들이는 이 정도면 정상이야 이 정도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제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유라 쟤는 왜 저래 쟤는 뭐 대학교 왔고 뭐 메달 떴다고 뭐 졸업해 권성동이한테 취업 청탁한 사람들은 다들 잘 뭐야 강원랜드 취업 잘했네 난 졸라 못 빠지게 공부했는데 나는 다 떨어졌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구구구 시작하는 거죠 이 quality를 못 찾는 거죠 In contrast with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예를 들어 India, Brazil, Greece, Mexico and the Philippines people are not viewed as equals and everyone has a clearly defined or allocated place in the social hierarchy 예,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일단 acceptance 공부의 수능 어? 수령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
그 다음에 be not viewed as equal 뭐 이건 하면 되겠죠. be not viewed as equal do not viewed as equal people are not viewed as people 동등하지 않다고 했다. people이 view 하는 거야 view 당하는 거야 꼭 따지는 거죠. 중요하죠. 당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도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다고 보이지 않는다. 동등하게, 동등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고. 이게 불평등이 심한 사회란 말이지. 네. 예, 그 다음에 헬스에 대한 얘기. 뜻이 뭐예요? 가지다. 가지다. 그건 뭘 가진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분명한 저희. 여기 헬스의 목적으로 나온다는 place거든요. place. 위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한 거죠. 그럼 위치는 위치인데 어떤 위치를 갖고 있답니까? 정의되고 할당되고. 오케이. 명백히 정의되거나 또는 할당된 당소. 모든 사람, everyone부터 주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명백히 정의되고 할당된 장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의 할 일이 딱 나눠져 있다. 자기의 분수에 맞는 사회적 계급이 딱 정해져 있다. 그다음에 hierarchy 계급, 계급 순위 뭐 중위 뭐 이런 얘기죠. 계급, 등급, 클래스. 다른 말로 뭐? 이게 이거 뭔 소리야? 높은 파워 디스턴스의 수용이 있는 문학 건들에서 문화권에서는 이게 뭔 소린데? 그러니까 파워 디스턴스를 오픈해드. 그러니까 이 이퀄리티가 심해도 잘 참는 그러한 문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인도 같은 경우 아직도 계급 사회죠. 그렇죠. 브라질, 그리스, 멕시코, 필리핀 쪽보다 어떤 격차와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태국 같은 경우도 뭐라더라 하이소. 하이소. 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 뭐 유럽 중에서 아 진짜 빈부 격차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라든지 하여튼 지금 여기 이제 그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야 in cultures with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를 해석을 잘 못했더라도 얘를 통해서 충분히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불평등이 심한 문화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사회가 무너져 버렸어 아직 유지되고 있어. 유지되고 있어. 유지되고 있으니까 하이 액세스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용인도가 높은. 그러니까 에서는 people are viewed as equals.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관찰하기에 어때 보인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등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이 사회 구성원 각자가 뭘 갖고 있다? 딱 정해졌구나. 딱 너 여기 있어. 올로케이트 위치 시키다니까 이기형 얘 이 꼬라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위치 이거 올로케이팅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형태에 대한 거. 디파이닝이냐 디파인드냐. 전부 다 플레이스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플레이스가 정의를 내리진 않겠죠. 정의된 위치와 또 마찬가지 장소가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배정된 위치. 넌 네 자리 여기야. 이게 allocated 의미. 어디에 있어서 사회적인 계급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아씨 안 돼. 내가 왜? 이러지 않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거. It causes with low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For example, Finland, Norway, New Zealand, and Israel. People believe in equality should be minimal and a hierarchical division is viewed as one of convenience only. 그 뭔 소리입니까? 일단 단어는 minimal 최소화. 오케이. 그다음에 hierarchical division 계급. 오케이. 계급 나누는 거. 그다음에 convenience 편리. 그가 뭔 소리? 문화에서 그
파워 디스턴스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에서는 예를 들어 핀란드나 노르웨이 정부가 뭐 좀 복지 잘 되고 있는 민주주의 잘 들어간 나라들이죠.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스라엘 빼고 땅콩들 됐습니까? 에서는 사람들이 믿고 있죠. 대신 생겼고요. 뭘 믿고 있다? 불평등은 최소화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계급 간의 구별은 여겨져야 한다. 그 편리에 여겨져야만 한다가 없습니다. 여겨진다. 여겨진다. 뭐로서 편리의 한 부분으로서. 그냥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됐습니까? 네. 편의상 그런 것이지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됐습니까? 네. 이게 뭔 소린데? 그냥 진짜 편의를 위해서 아까 직업을 구분하는 거가 비슷한 거예요. 부르기 쉽게 하고. 그렇죠. 그냥 뭔가 그 실질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공무원들 사무 처리나 이런 것들 또는 국가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를 위한 거지. 뭐 이 사람들은 뭐 무슨 계급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이 사람들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다 아니란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사장 가장 부장을 이렇게 지금 하는 오케이. 그래서 요즘은 뭐 그냥 뭐 그 숫자 뭐 부장 과장 이런 거 다 없애고 뭐 팀장이랑 뭐 이사 뭐 이렇게 하고 뭐 일반 사원 뭐 이렇게 확 줄이고 있는 뭐 디비전의 개수를 줄이고 있는 경향이죠. In these cultures there is more fluidity within the social hierarchy and it is relatively easy for individuals to move up the social hierarchy based on their individual efforts and achievements. 그래서 fluidity 유동성, 가용성 유동성, flexibility flexible, 알죠? 네. 그 다음에 relatively 상대적으로 네, 뭐 특별한 단어,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Achievement. 성취. 네, 그래서 뭔 소리? 이러한 문화들에서 더 많은 유연성이 있다. 그 사회적인 계급 이내에 그리고 계급 사이에서 계급 사이에서 계급 내에서 계급 내에서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롭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쉽다. 개개인들에게 그 사회적 계급에 기초한 그들의 개개인의 노력과 성취들. 여기 이상해진 거죠 지금. 뭐 하는 거? Social hierarchy move up 하는 거. 사회적 계급이 높아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뭐에 근거하여? 그들의 개인적 노력과 성취에 근거하여 Move up the social hierarchy 하는 것이 어떻다? Relatively 하게 easy하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for individuals가 의미하게 주어줘. 네. 계층 간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층 간 이동.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롭게 되고 잘 되어야지 사회가 어떻습니까? 활기 넘치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아니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됐는데 요즘 안 되니까 이제 뭐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핀란드나 노르웨이 쪽으로 가다가 인도나 브라질 쪽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권력을 세계화와 양극화 때문에 그렇죠. 비정규직이 정규직 쉽게 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자체가 없었죠. 비정규직이 없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사회 유동성이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에 플루이디티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야, 낮아야 된다는 얘기야?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대요? 그런 얘기는 없죠. 그냥 파워 디스턴스에 대해서 설명만 했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나라도 있고 이런 문화권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문화권에서 저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죠? 그래서 설명문 정도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Unlike cultures with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where members are more blind to accept inequality, cultures with low acceptance of power systems allow more in the social hierarchy.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특별히 오늘 where 뭐 관계 구사 보이고요. 그 다음에 to accept는 왜 이 모양으로 보니까 는 willing to do, reluctant to, afraid to do 이런 거일 수 있네요. 얼로우가 나왔으니까 얼로우에이지도 아, 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얼로우 어떤 것만 있네요. 얼로우 모빌리티 오케이 이동성 오케이 그럼 모빌리티 같은 말이 나오죠. 모빌리티 같은 말이 뭐예요? 뭐 플루이디티죠. 아, 플루이디티 플렉시빌리티 플렉시빌리티 이동 가능성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시턴스는 오케이 레시스턴스는 저항 오케이 플렉시빌리티 모빌리티 같은 말 그 다음 오픈니스 개방성 개방성 릴럭턴트 꺼리는 willing to do는 뭐뭐와 기꺼이 원하는 afraid to do는 뭐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러면 allied cultures with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까지 뜻은? 파워 디스턴스의 높은 수용력을 가진 문화는 달리 그래서 여기에 또 뭡니까?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인 나라를 또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봐봐 이거 high acceptance니까 그렇죠? 뭐야 inequality가 심해도 찾는 거야 심하면 이 씨발 하는 거야 심해도 찾는 거? 찾는 거죠. 인도 같은 나라도 인도 이런 나라 딱 떠올리고 그러면 거기에 구성원들이 더 어때요? inequality를 accept 해요? accept 하기 싫어해요? 해요. 하죠. 그러니까 willing to do 것도 reluctant 탈락이죠. 맞습니까? afraid는 이상하고요. 근데 왜 미국 그 인도랑 걔네들 안 없어요? 못 없는 거예요? 안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숙명, 운명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이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지 체념 그니까 그냥 잘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뭐 이제 여기까지 부사 덩어리고요. 이제부터 진짜 오케이. 진짜 주어 동사 여기 전체 동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그니까 그래서 뭘 갖고 있는 컬처는 파워 디스턴스의 낮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는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놔둔다 했다 놔둔다고 그럼 뭘 놔두겠어? 더 많은 뭐 모내의 모내에서의 사회적인 계층 이내에서 내에서의 더 많은 뭐 이동성 이동성을 허용한다. 어? 계층 이동 자유로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마지막이면 이제 아니요 아직 세 개 더 남았어요. 뭐 했나요? 저 분명 14번 하는 거 보고 오늘 좀 빨리 끝나겠는데 갑자기 15에서 한 30분 정도 잡아본 것 같더라고요. 네가 뭐 둘레둘레 부엉이 표정하고 있어. 아. Despite all the talk of how weak intentions are in the face of habit, it's worth emphasizing that much of the time even our strong habits do follow our intentions. 일단 despite 뭔 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intention 의도 그 다음에 R은 왜 족구라지? 네? R 일단 R R은 왜 하필 아, R? intention 둘과 죽어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in the face of habits 습관들 사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비유적인 표현 같은데 It's worth it. Is it 라는 얘기? The face of habit 너무 재밌죠. The face of habit 2 is worth emphasizing. 오케이 그럼 that은 뭐한데?
뜻은 가주어 진주어죠. 아하. 오케이 그다음에 worth. worth 가치가 있는. 오케이 emphasize. 강조하는. 강조하다. 강조하다. 오케이 뭐한 놈. 사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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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관용구 worth doing 뭐뭐 하는 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같이 관계 아니 현재 문서처럼 보이지만 아 잠깐 현재 문사 동명사 아니고 강조하는 것의 가치 이건 뭐 관용적 표현이랍니다 수거란 얘기예요 be worth doing be busy doing 이런 것처럼 be worth doing이야. 네, be worth doing. 뭐뭐 할, 두 할 가치가 있다. 대신 그러니까 진주어로 끌어야 되니까 명사로 이끌어 줄 때 되시고요. 그다음에 두에 대한 얘기. 두. 강조도 강조. Do follow 한다죠. 네. 예, 그럼 웬만한 거 다 했으니까 뭔 소리?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그 의도들이 얼마나 약한지에 대한 모든 얘기들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face가 직면이죠, 직면. 그럼 in the face of habit의 뜻은 습관을 직면했을 때 그러니까 뭐 despite all the talk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뭐의 이야기 얼마나 약한지 누가 얼마나 약한지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뭐를 마주했을 때 습관을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뭐 담배 피는 습관을 갖고 이제 담배 끊겠다 하고 마음 먹는데 쉽게 안 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아, 뭐 습관 앞에서 뭐 의지는 힘을 못 써.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쉽게 안 바뀌어 이런 거 다 통한 얘기죠.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뭐가 이긴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이긴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흔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니까 뭐 할 가치 강조할 가치 있대요 대디아를 뭐를 much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서 우리들의 심지어 우리들의 강력한 습관조차도 뭐 한다 우리의 의지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라는 거 그니까 결국 우리가 습관을 못 이긴다 하지만 습관이 만들어진 게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강력한 의지의 중요성, 의지로서 해빈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혹시 뒤에 however 등장하지 않는다면. 제가 한 문장이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내용 자체가 좀 참신하니까 뒤집힐 가능성 별로 없고요. 됐습니까? 고정적인 내용에서 한 번씩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안 뒤집히겠죠. 거의. 그니까 뭐 이런 것도 예상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영어 읽기 쭉 하다 보면 생기는 능력이죠. 그니까 오케이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됐을 때 문제죠. 페이스를 얼굴이라고 하고 있고 그니까 그러니까 인텐션하고 해빗이잖아. 네. 어 인텐션 물론 의도라는 뜻도 있지만 의도를 의지라는 뜻도 되는 거죠. 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 그걸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의지와 의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Flexibility가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나간 것 같아요. 뭐? 사고가 정지해서. We are mostly doing 그러니까 앞 문장 뒷받침하는 얘기 문장이 나와 supporting sentence 나왔습니다.
We are mostly doing what we intend to do, even though it's happening automatically. 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얘기? 관계 상황. 네, 그러면 이에 대한 얘기. 저거 habit. 더 페이. 해빗이 맞는 것 같은데. What we intended to do 대신 왔죠. Even though what we intended to do is happening automatically. What we intend to do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려고 의도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것은 what we intended to do 대신 왔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우리가 무슨 우리는 대부분 하고 있고 있죠. 뭐를 하고 있대?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걸 하고 있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한대. 내 목말라 하고 저기에 컵 들고 아 물 좀 마셔야 되겠다 한단 말이죠. 하고 있지만 비록 모이지만 우리가 하려고 의도하는 일이 뭐 하고 있죠?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저절로 우리가 하려는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거 뭔가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보고 뭐라 그래? 습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의도와 습관이 다른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케이. 어떤 식으로 계속 그리고 이어가는 겁니다. This probably goes for many habits. Okay. Although we perform them without bringing the intention to consciousness, the habits still line up with our original intentions. 그래서 it goes for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진행하다. This에 대한 얘기 생각해보시고요. 한 문장 전체에. 그렇죠. 한 문장 전체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템에 대한 얘기 Habits Although we perform habits 그 다음에 2에 대한 얘기 2야 Intention 2 의식의 의도 Bring A to B 저 말하고 남발 봤어요. 그냥 consciousness 의식.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line up with 뭐 줄 세우다. 그래서 타동사야. 타동사. 자동사죠. 뭘 줄을 세워 줄 서 있는 거지. 아, 줄 서 있다요. 예.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해석 이러한 것들은 아마 진행할 것이다. 많은 습관들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아마도 사실. 많은 습관에도 적용될 거다. 맞는 말일 거다. goes for 할 거다. 적용할 것이다. 그냥 goes for는 적용되다예요. 그러니까 go는 가다고 for는 against의 반대말이니까 찬성하다, 찬성하는 이런 동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습관도 그 이 문장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앞 문장이니까 뭐 비록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뭐 하고 있지만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거, 의지를 갖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에 의해서 뭔가를 자동적으로 한다, 습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많은 습관에서 뭐 잘 어울리는 말이란 말은 우리의 습관이 뭐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though we perform habit 우리가 비록 그 습관을 하고 있지만 뭐 하는 거 없이 의식을 그거 그 의지를 의식으로 데려오지 않고서가 문제인데 무의식적으로 간다니 무의식적으로도 without bringing the intention to consciousness가 바로 automatically 그죠 withou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automatically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lthough we perform habits automatically 비록 우리가 어떤 습관을 저절로 하고 있긴 하지만 뭐에 의해서 뭐 한다? intend to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습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맞는 일, 맞는 말이다. goes for 하는 일이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습관이 누구랑 같이 우리들의 원래 의지와 같이 줄을 서 있다. 같이 줄을 서 있다는 얘기는 한 통속이다. 나뉘는 게 아니다. 같은 놈이다. Even better, our automatic unconscious habits can keep us safe even when our conscious mind is distracted. 이거 했는 거네. 이거 안 나? 오케이. 또 새로 뜨겠죠. 저 요즘 새롭네요. 아. 그만큼 그때 개념을 파악 못하고 있던 얘기지. 오케이. 일단. 디스트랙트 산만해진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자동적 전학계는 우리의 자동적이고 또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안전한 상태로 지켜줄 수가 있다 심지어 뭐 할 때도 우리가 의식이 방해 받을 때도 그렇죠 주위가 산만해져 있을 때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피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나오겠지, 생각나겠지. 응? We look both ways before crossing the road, despite thinking about a rather depressing holiday we took in Brazil. 우리가 양쪽을 본대죠. 뭐 하기 전에 도로를 건너가기 전에 뭐에도 불구하고 생각 다소 우울한 우리가 브라질에서 보낸 다소 우울한 휴일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갈 때 양쪽을 다 본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한다? 글러브를 착용한답니다 오븐 글러브를 언제? 그거 오븐에다가 손을 집어넣기 전에 despite being preoccupied 사로잡힌 이거 distracted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거죠 여기서 네, about whether the cabbage is overcooked. 뭐에 대해서? 양배추가 너무 익혀서 그때고. whether에 대한 얘기?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 뭐, 양배추가 너무 익혀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에 대해 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reoccupied, distracted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만해진 상태, 폭에 푹, 미리 신경 쓰는 이런 뜻을 쓰는 겁니다. preoccupied. occupied. occupied. 지배하다, 점령하다. 그니까, 미리 점령된, 이런 뜻이니까, 사로잡힌. 그니까, 네. In both cases, our goal of keeping ourselves alive and unburned is served by our automatic unconscious habits. 그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장갑 착용하는 거, 그 다음에 양쪽을 보는 거, 이거 전부 다 뭐에 의한 행동이다? 무의식적인 습관이다. unconscious 한 habits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둘 다 뭐 새로운데. 그래서 난 뭐 내가 더 먼저 눈치 체크돼 있던 거 아니야. 저도 그거 뭐야. 디스테이티드는 좀 뭐였지? Unconscious habits can keep us safe even when our conscious mind is distracted. 아 맞네. The habitual acts we automatically do are related to our mind, and these acts can be helpful in keeping us from danger in our life. 그거? 오케이 그래서 acts에 대한 얘기. 행동들.
뭐 명사로 쓰여서 동사가 아니고 네. 여기서 시작됐고 네. 여기서 끝난다? 엑츠까지 투에서 끝나고 아 어, 맞네 뒤에 R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 unconsciously 하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습관적 행동들은 뭐 한대요? 가위바위 오케이 전투사 투조 대표적인 비율을 내주고 뭐가 우리의 의지 맞습니까? 네. 의도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행동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 자동으로 하는 행동들이 뭐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를 위협으로부터 자 keep a 어떤 썼었는데 됐습니까? 네. safe가 왜 없어? safe 했으면 intention하고 safe를 고르렴도 아, safety 참 됐습니까? 네. 많을 텐데 그게 없네 저런 건 분명히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keep A 어떤 하고 keep A from 어떤 것은 전혀 다르죠 네. A는 뭐로부터 지키다 이거 이건 뭐 preventing이죠 preventing 그러면 이거너런스? 무시 레이지네스? 그 게으름 그다음에 무드 익스피리언스 Okay, the wife of American psychologist, 아니래요, psychologist. 뭐야, psychologist 아니에요? 네, psychologist. 사회심리학자 아니에요? 사회학자인가? Person, 뭐 중요한 건 알고 그러고 became sick with a severe flu. 네,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뭐? 미국의 psychologist, 허슨 호글랜드. 에이, 아팠다. 심각한 극심한 감기를 뭐 감기 뭐 아팠다. 감기야. 감기도 아프고 얘도 아픈 거야. 감기가 닥터 홀랜드 was curious enough curious. worried 아니고 curious enough to notice that whenever he left his wife's room for a short while, she complained that he had been gone for a long time. 예, 그래서 다음은 뭐 큐리어스 지금 호기심이 있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그 다음에 for a short while 잠시 동안 예, 그래서 뭔 소리 닥터 폴랜드는 궁금했다 충분히 궁금했다 그거 알기 위하여 데디아를 알 야, 이너프 투준데 그렇게 해석하냐? 알아차릴 아, 만큼 노티스 할 만큼 충분히 호기심이 있었다 뭘 알아차릴 만큼 데디아 뭐? 그가 그의 와이프의 방을 잠시 동안 떠날 때마다 그녀가 뭐 했다? 그녀는 불평했다 데디아를 뭘 그랬대? 그는 계속해서 사라져왔어 오랫동안 그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자. 뭐 불평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자리 비웠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한참 동안 어디 갔다 왔어? 어? 하는 걸 깨달았던 얘기는 뭐. 그러니까 지금 나 와이프가 어떤 상태야? 감기에 걸린 상태죠.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이런 반응, 이런 것 때문에 난 잠깐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 갔다 온 거야? 컴플레인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만큼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 또 뭐 뭐 또 잔소리 하네 어? 아파서 짜증 나고 잔소리가 더 심해졌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거 뭔가 좀 학자적인 관점에서 쳐다봤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평상적인 상태와 severe flu에 걸려 있는 상태에 뭔가가 시간을 인지하는 게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니까 그래서 so in the interes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he asked his wife to count to 60, 그치 지키죠 뭐. 됐습니까? With each count corresponding to what she felt was 1 second, while he kept a record of her temperature. 오케이, 그러니까 이 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interes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과학적인
실험의 수사의 의미.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to count에 대한 얘기. ask a to do. 그러니까 뭐 하라고 요청한 거죠. 네. 그다음에 corresponding to 상응함. 네, 또 이거랑 이거랑 등까지 여기 딱딱 네. 이렇게 톱니처럼 맞아 돌아가는. 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관계사와. 관계사도 그녀가 1초라고 느꼈던 것과 상응되는 each count. 맞아, 이거 corresponded 아니라는 거. 네. correspond는 맞아 들어가다니까. 그 each count가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면 당해요. 맞아 들어가요. 그렇죠. count가 correspond 하는 거죠. 자동차 관계. 그다음에 while에 대한 얘기. 뭐만 하는 동안. 그렇죠. 뭐만 하는 동안이죠. 그다음에 record of her temperature. 그녀의 온도를 기록한. 그녀의 온도의 체온 기록이죠. he kept부터 쓰니까 계속 재면서 그러니까 체온을 계속 쟀다는 얘기는 지금 얘한 지금 와이프한테 뭐 하라고 시킨 거야. 60까지 세워봐. 자기가 생각하기에 1초 간격으로 한 다음에 그걸 시킨 다음에 이제 체온을 재고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이 사람 체온이 올라가면 카운트를 더 빠르게 하니까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 짧은 시간인데도 길게 느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가 네. 그래서 뭐 corresponding to라든지 이런 구조 뭐뭐랑 이렇게 톱니바퀴 느낌 딱딱 맞아 들어가는 each count. 그러니까 이거 뭐 each count corresponding to what she felt was one second. 그녀가 1초라고 느꼈던 것과 맞아 들어가는 각각의 count로서 세는 것을 세는 간격을 사용하여 60까지 세라고 요청했다. 체온을 재는 동안. 그니까. His wife reluctantly accepted and he quickly noticed that the hotter she was, the faster she counted. 그래서 reluctantly 걸려서 무사하고. 예, 뭐, 거기에 뭐, 문법적인 것은 요거랑 그거 보이죠. 됐습니까? 더 플러스 1, 더 플러스 1. 그래서 뭔 소리? 그의 와이프는 꺼리안에서 수확했다. 그리고 그는 빠르게 알아차렸다. 데디아라는 것을. 그녀가 더 저울이 올라갈수록 그녀의 컴퓨터 세는 것은 더 빨라진다라는 것을. 더 빠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됐습니까? 네. When her temperature was 38 degrees Celsius, for instance, she counted to 60 in 45 seconds. 그래서 뭐 그녀의 체온이 38도, 섭씨 80도, 예를 들어, for instance, 그녀가 60까지 몇 초 만에 됐다? 45초 만에 됐다. He repeated the experiment a few more times. 그가 반복했죠? 그 실험을 몇 번 더. And he found that when her temperature reached, wow, 39초. Celsius, she counted 1 minute in just 37 seconds. 38초 만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더 빨리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the doctor thought that his wife must have some kind of internal clock inside her brain that ran faster as the fever went up. 네. 오, 재밌는 가설이네요. 네. 네. 그래서 mus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무슨 주제? 생각했다 하고 시제. 이거는 무슨 주제? 현재 시제. 왜 CJH가 안 이루어질지? Must have had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설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의 아내가 뭐 했으면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다. 뭘 갖고 있으면 틀림없대요. 내재적인 시계. 그러니까 뭐 배꼽시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있죠. 아, 배꼽시계가 울리는 걸 보니까 12시에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인터넷 클럭이 어디에 내 속에 뭐 한 놈 죽격관계인 상태. 그러면 꿈이든 말은 그래. 브레인이 맨페스터가 있냐? 인터널 클럭이 맨페스터가 있냐? 인터널 클럭.
인터널 플러기도 인터널 플러기 돌리자. 노하는 더 빨리 뛰었던, 더 빨리 달려왔던 인터널 클럭. As the people went up, 체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재밌는 theory네요. Okay, the results of doctor and the investigation showed. 그래서 뭐이 뭐가 뭐였다? 이 사람의 조사가, 조사 결과가 보여줬다. That his wife felt.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간 걸로 느낀 거죠? 네. So, then actually had as a body temperature. 그러니까 여기 head 뒤에 이런 head 뒤에 had the time had the time passed죠. Actually had the time passed.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간 것 then보다 as our body temperature increased. 그러니까 마지막. Okay. A primary school teacher is helping students to understand the fractional part by using what she thinks is a complex reference. Okay, the primary school 초등학교 교사 fractional 그 아주 작은 네, 뭔가 조각나 있는 부파편적인 그다음에 무엇에 대한 얘기 관계사와 관계사와 그녀가 생각하는 것 이제 대한 얘기 유진이 주어라서 아닌데. By using it이잖아. By using it. 그렇죠. 그럼 what이 주어라서. What이 주어라서. 그다음에 이제 commonplace reference는 네가 실제로 시험을 칠 때는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네, 맞아요. 단어적인 뜻은 아주 편안한 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 commonplace reference를 모른다 치고. 됐습니까? 뭐 뭔지 추측 못했다 치고 뭔 소리야 그러면 해석은? 초등학교 교사는 어떤 어의 뜻은 어떤 하, 뭐, 어떤 한 사람이죠. 어에 놓고 있는 중이 되죠. 네. 현재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뭘 이해하도록 아주 작은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뭐, 뭐를 사용함으로써? 그녀가 생각하기에 commonplace reference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자, commonplace reference가 뭔지 today 선생님이 하는 말이죠.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calling about Thanksgiving holiday favorite pumpkin pie. 그래서 초등생들한테 할 말은 말이죠. 우리는 뭐 할 예정이다. 오늘 추석 감사절에서 가장 좋아하던 건설 잘라볼 예정이다. pumpkin pie야. 됐습니까? 네. Yeah, she continues with an explanation of parts. 그녀가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지 나갔죠. Okay, well into her discourse. Discourse. A young African American boy looking puzzled asks, "What is a pumpkin pie?" Okay, well into her discourse. 그녀의 담화에서. 담화? 네. Discourse가 뭐라고? 담화. 담화가 뭔데? 대화. 네, 말하는 거. 오케이, 그럼 well into 뭐 잘 말하고 있는 중에.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한참 말하고 있는 도중에 well into 한참 말하고 있는 도중에 설명 막 하고 있는데 looking 왜 조꼬라지? 분상은 왜 룩도 아니야? 내가 놀랬으니까. 보이가 룩 하는 거죠. 네. 누가 룩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면서 당황한 듯 보이면서 confused죠, confused, puzzled.
막, 뭐지?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다른데. 라고 표정을 지으면서, 펌킨 파이가 뭐예요? 라고 묻고 있죠. Okay. Most African Americans are likely to serve sweet potato pie for holiday dinners. 그래서, 대부분의 흑인들이 뭐 하는 것 같다? 제공하는 것 같다. 그렇죠. Sweet potato 고구마죠. 고구마 파이를. 그렇죠. 고구마 파이를. 그러니까 호박파이가 아니고. In fact, one of the ways that African American parents explain pumpkin pie to their children is to say that it is something like a sweet potato pie. 그래서 이즈에 대한 얘기 이즈는 one of the ways. 그렇죠. 이게 주어죠. 그럼 얘는 뭐한 놈이고? 쟤는 동격의 대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방법 하나 그러니까 방법이죠. 방법이 방법 중에 하나를 대수 설명한 겁니다. 익스플레인은 대표적인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입니다. 익스플레인 A, B 해서 A에게 B를 설명해도 이렇게 안 돼요. 익스플레인 항상 what이 옵니다. what. 그리고 듣는 대상은 접사 틀을 썼습니다. 오케이, 사실 누가 뭐 하는 방법 중에 하나 흑인들이 미국 흑인들이 흑인 부모들이 펌킨파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설명해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됐다면 얘는 펌킨 파이죠. 그래서 펌킨 파이가 고구마 파이 같은 뭔가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아니, 펌킨 파이를 어떻게 하자 막 이랬더니 펌킨 파이는 뭐예요? For African Americans, sweet potato pie is the common reference. 그래서 sweet potato가 뭐다? 흔한 reference는 지금 뭐냐? reference는 뭐냐? 말, 용어, 뜻입니다. 그니까, 그니까, 용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뭐, 그, 문화의 거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흔한, 뭐, 야, 뭐야, 그, 크리스마스였나, 이게? 아, 땡스기빙이구나. 뭐, 땡스기빙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애들은 호박이요? 어떤 애들은 고구마요? 이런 말이죠. 네, 그 다음에 even though slight difference of being unfamiliar with pumpkin pie can serve as a source of interference for the student. 그래서 오케이 방해죠 방해 그러니까 상경 관습이 방해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러면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분부터 스튜던트까지 뭔 소리? 심지어 약간의 차이 익숙치 않은 펌킨 파이와 익숙해지 않은 아주 사소한 차이가 뭐 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게겠죠. 네. Can serve as a source. 뭐의 원인? 방해의 원인. 그렇죠. 학생들이 뭔가를 하는데 방해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같은 파이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해. 애들이 안 된단 말이죠. 오이 야. Thanksgiving 하면 sweet potato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pumpkin pie 뭐 그런 거 막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걸 안 보고 사소한 거 집착해갖고 선생님 뭐 틀린 거 같아 선생님 말씀 틀린 거 같아 선생님 잘못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Rather than be engaged actively in the lesson, he may have been preoccupied with trying to imagine pumpkin pie. What does it taste like? How does it smell? Is its texture chunky like apple or cherry pie?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수업에서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말고도 Be engaged in 뭐뭐에 참가하다죠. 네. Rather의 뜻을 느낌을 살려줘야죠. 오히려 뭐 보다
rather than 하기보다는 rather than 이하의 행동을 하기보다는 이럴 것이다도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be engaged actively in lesson 하기보다는 may have been preoccupied 할 것이다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에 그는 may have PP죠. 그래서 과거에였을 수도 있다. 그가 못했을 수도 있다. 사로잡혔을 수도 있다. 뭐에 상상하려고 애쓰는 거죠. 펌킨 파이를 얘는 노력하던 애도 얘 때문에 그렇습니까? 얘는 점수 때문에 이거 붙인 거고 펌킨 파이 상상하는데 애쓰는데 뭐 그러니까 디스트랙티드 프리오커파이 자주 나오는 디스트랙티드 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펌킨 파이 맛이 어떨까? 냄새는 어떨까? 펌킨 파이의 무엇은 감촉 감촉은 재질은 뭐 이런 거죠. 어떨까? 청키? 두툼할까? 모처럼 사과나 아, 체리파이처럼 그렇습니까? 네. 네.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거를 뭐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 이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In the mind of a child 애들 잘 이뤄주고 좋아 사소한 거에 집중해갖고 뭐예요 선생님 뭔지 모르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상해요. Yeah, all of these questions can become more of the focus than the subject of fractions that the teacher is attempting to teach.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질문상 궁금증들 맛이 어떨까, 냄새가 어떨까, 느낌 어떨까라는 이 모든 질문들이 뭐 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더 신경 쓰이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뭐보다도 subject. 주제보다도.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거죠. Fractions의 주제보다도.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가르치려고 막 시도하고 있는 Fractions라는 주제보다도 뭔 파이지 그게? 맛이 어떻지? 그래서 Even small difference in 뒤에 명사겠죠. 아 아니에요. Cultural knowledge네요. 문화적 지식에서의 아주 작은 요 본문에 나온 같은 단어 아주 작은을 어디지? 슬라이트죠. 슬라이트. 사소한 차이점조차도 뭐 하고 있다? 아주 잠재력을 아주 잠재성을 갖고 있다. 뭐 할 잠재성? 영향을 끼쳐. 학생들의 뭐에 영향을 끼쳐요? 학습에. 학습, 책임감, 상상력, 지식, 발달. 그렇습니까? 학습에 영향을 준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학교 수업으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업은 다음 주 시간에. 네. 먹으려고 주시나요? 네? 먹으려고 하고 싶어요. 먹는 맛에 물어봐?